054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PS입니다. APS는 동사는 1994년 9월 반도체 장비, LCD 장비, 컨트롤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TFT LCD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대규모 연구개발 비용 소요와 장비 대형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의 자금력이 요구됨 동사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장비 사업 부문을 신설회사인 사업회사로 이전하였으며 분할 존속회사로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 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3월 투자사업 부문의 APS 홀딩스, 주, 구 AP 시스템, 존속법인,와 장비 사업 부문의 AP 시스템, 주, 신설법인,으로 인적 분할해 재상장하였음 대시 동사는 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의 역할과 장비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 부동산 투자 및 관리, 장비 등의 가공 정밀 및 공급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APS 머티리얼즈, 주, 디스플레이 부품 가공 정밀, 코닉 오토메이션, 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브랜드로 열티 등의 지주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코닉 오토메이션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주 호조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와 인건비, 경상개발비 등 판관비 증가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관계기업 투자 처분이익 감소 및 합병비용 반영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코닉 오토메이션의 두 차전지 양극재 검사 및 물류 자동화 수요 확대,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용 FMM 등 신규 사업의 추진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7월 14일 9시 4분 기준 장중 APS의 시가총액은 18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P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14위입니다. APS의 상장 주식수는 2039만 4220만 주입니다. AP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PS의 퍼은 22.0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5배, 17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9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마이너스 1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3억 원, 236억 원, 64억 원입니다. APS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2번지 92%이고 유보율은 8090.4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1.37이며 전일 대비해서 20.14 더하기 0.7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21이며 전일 대비해서 6.14 더하기 0.6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S의 2023년 7월 14일 9시 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9,1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03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12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습니다.